콩팥은 망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5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닥터의 경고, 첫 번째 경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누구에게 먼저 경고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경고할 대상은요,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경고합니다. 네, 의외입니다. 콩팥 질환인데 지금 만성 질환이 나왔어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우리 콩팥은 아주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털실 이렇게 뭉쳐놓은 것 같죠? 그래서 뭐 크기는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을 수 있고 클 수 있는데요. 이게 다 사구체라는 혈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구체들이 혈액에서 노폐물들을 이제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뇨나 고혈압처럼 혈관에 병이 드는 병, 그런 혈관에 악영향을 주는 병들을 갖고 있으면 이러한 콩팥의 기능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통계 자료에서도 당뇨 환자 10명 중에 4명, 고혈압 환자는 10명 중에 2명 정도가 콩팥 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진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서 관리하러 오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당뇨나 고혈압, 콩팥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래서 더 주의를 해서 보셔야 합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닥터의 경고 주실까요? 네. 네. 제가 드릴 경고 드릴 분들은 사구체 60 미만인 분들한테 경고합니다. 혹시 사구체 여과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이제 사구체 방금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와닿네요. 예. 왜냐면 사구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사구 36은 제가 알아요. 예. 사구 36. 사구 36에 예. 사구체 60은 뭐 이게 무슨 이게 좀 어렵네요. 예. 네. 쉽게 좀 알려주세요, 교수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 신장에는 이제 사구체가 있고 사구체가 하는 일이 혈액이 이제 걸러주는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 필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장에서 하루에 140리터의 물이 여과가 되고 거기서 소변이 농축이 되는데요. 이에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사구체가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상처를 입으면 흉이 지잖아요. 네. 신장에도 그런 흉이 지면서 사구체가 섬유화가 되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루에 걸러지는 약이 140리터에서 많이 줄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구체가 60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때가 되면은 이제 걸러지는 약이 86으로 많이 줄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의 노폐물이 더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의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구가 보니까 실덩어리라는 뜻인가 보네요. 보니까 혈관 덩어리에서 사구. 네, 혈관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네. 오, 역시 똑똑하시네요. 예, 아니 저는 지금 너무 중요한 거를 지금 알아가지고 예, 지금 그나마 지금 알아서 다행인데. 네. 그러면 제가 이 뭐 지수라고 표현하나요? 콩팥 지수. 이게 제가 60인지 그 이상인지 이하인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보면 환자분들 오면은 신장 기능에 대해서 정밀 검사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사구체에 관하면 간단하게 혈액 검사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년마다 하는 건강 검진을 보게 되면은 이제 크레아틴을 재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 그 정수가 안 되는 물에 불순물을 볼 때는 필터된 물을 갖다가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뿌옇다든지 저희가 혈액을 검사하게 되면은 그 불순물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크레아틴 수치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크레아틴인. 네. 크레아틴 수치를 보면은 이제 기능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 게 사구체 여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사에는 건강검진이나 하게 되면은 크레아틴 수치 밑에 보면은 추정 사구체 여과일이라고 나와 있고요. 보통 정상인분은 뭐 90에서 120이 정상이고요. 60 정도 될 때까지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60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우리 몸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이 60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0? 네. 건강검진하면은 이렇게 서류를 주잖아요. 네. 맨 첫 페이지에 이제 개요 읽어보면 이제 뒤에 넘기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던데 저도 이제 찾아볼 거 생겼어요. 집에 가서 저도 한번 저 60 근처인지 한번 좀 봐야겠네요. 네. 자, 닥터의 경고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도한 운동이나 수면 부족이 있는 분들께 경고합니다. 오,
아니 저는 과도한 운동하고 좀 거리가 먼 사람인데 수면 부족은 조금 있어가지고요. 근데 운동만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과도하게 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운동과 수면을 한번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난 고혈압이나 당뇨도 없는데 콩팥 기능이 나빠졌다고 들었다,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외래에서 가끔 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뭐 조금 줄어들었지만 이제 몸짱 열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운동 엄청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콩팥이 좀 기능이 훅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콩팥은 이런 그 혈관을 통해서 혈액의 노폐물을 좀 걸러주는 구조인데 갑작스럽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근육에서 떨어져 나오는 노폐물 또는 염증 물질들이 갑자기 콩팥으로 모여들면서 이 콩팥이 걸러주는 기능을 떨어뜨리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도한 운동을 한 다음에 수분 섭취를 또 잘 안 해주시는 경우에도 원활하게 돌려줘야 되는 어떤 펌프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운동을 오히려 과도하게 하는 게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수면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잠이 잘 안 온다라는 거를 단순히 이렇게 봤었는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잠이 잘 안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거꾸로 된 어떤 인과관계를 좀 생각하기가 어려웠는데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팀이 대규모의 자료를 분석해서 확인한 바로는 수면 부족 또는 우울감 같은 어떤 감정적인 문제, 정신건강, 생활습관 같은 것들이 만성 콩팥병의 진행을 악화시킨다라는 것에 인과관계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운동과 수면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일상적인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안 될 때 콩팥을 나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하실 때 슬그머니 경고장을 올리시더라고요. 두 분이. 제가 요즘 네. 좀 잠이 많이 부족한 데다가 네. 또 뱃살 뺀다고 운동을 좀 과하게 해서 네. 약간 몸살을 올 정도로 했거든요. 그 말씀 들으니까 살짝 긴장이 되네요, 지금. 예. 저도 바로 이제 양심상 올렸습니다. 예. 여기 넘어가려다가. 과도한 운동 안 하시잖아요. 네. 운동은 안 하고 게임 때문에 수면 부족이라.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닥터의 경고 네 번째도 보겠습니다. 예, 네 번째 경고할 분은 진통제나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분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챙겨 먹는 게 영양제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교수님? 네, 간이나 신장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진통제나 이제 영양제가 되겠습니다. 네. 모두 단독성, 신독성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영양제를 굉장히 많이 먹고 계시는데 모든 약이나 식품 들어가면은 이걸 대사하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게 간이나 신장이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만성 콩팥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제에 대한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즙 같은 거, 모든 양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한 번에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걸러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노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절 나빠서 이제 진통제를 먹고 계신데 특히 환절기에 이제 감기약이라고 해서 해열 진통제를 먹게 되면은 같은 약이 두 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 때문에 신장에 더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본인의 신장 기능을 고려해서 약제나 이런 걸 먹는 것을 항상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